더블록 16편 토끼 울타리. 토끼 울타리는 토끼 울타리를 써서 세계 여론을 일으켰고 수상의 사과까지 받아내는데 큰 역할을 한 도리스는 화해위원회의 창립 멤버로서 또 국가 사과의 날 재정의 핵심 발의자 가운데 한 명으로 활약했으므로 토끼 울타리에 담은 얘기를 기술하는 것이다. 1905년에서 1970년 두 세대에 걸쳐 혼혈 원주민들 강제 수용 교화로 최소 10만 명의 아이들이 끌려가 엄마, 이모가 겪은 목숨 건 기후한 조서 토끼 울타리에 담아내 주목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세계적 반향을 불러 화해위원회 창립 멤버로 활동, 1998년 연방정부의 사과를 받아내 사망 3주 전 고향 지갈롱을 찾아 부족의 성복 아래서 영적인 시간을 갖고 영민했다. 도리스는 호주 원주민 도둑맞은 세대 수용시설을 찰출했던 몰리 켈리의 딸로 그는 한국에서도 번역된 토끼 울타리의 저자이자 수용시설을 탈출해 장장 1,000마일을 걸쳐 가족품으로 돌아온 토끼 울타리의 실제 주인공 몰리 캐리의 장녀이다. 토끼 울타리의 내용은 이렇다. 1931년 7월 호주 북서부 깁슨 사막 인근 원주민 마을 지갈롱의 14살 몰리는 동생 테이지, 사촌동생 그레이스와 함께 백인 경찰에게 끌려갔다. 부모는 저항도 못한 채 통곡만 하고 할머니와 친척들은 고통을 공감하려는 부족 전례의 방식대로 돌로 제 머리를 찌우며 함께 아파했다. 그들 형제는 흑인 원주민인 어머니 모두가 토끼 울타리 감독관이던 백인 아버지 토머스 그레이크와 낳은 마을 최초의 혼혈아였다. 토끼 울타리는 동부 지역의 야생 토끼들이 서부 호주 목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주 정부가 1907년 세 갈래로 나누어 설치한 총 연장 2023마일의 철조망, 그 철조망의 한 가정이 몰리의 고향 지갈롱이 있었다. 그 철조망의 한 가정이 몰리의 고향 지갈롱이 있었다. 자동차와 기차, 전차와 배로 근 보름을 달려 아이들이 끌려간 곳은 호주 남서부 끝머리 퍼스의 북부 무어강 원주민 거주시설이었다. 창문마다 창살이 달린 사실상의 집단 수용소. 첫밤 낯설고 두려운 데다가 얇은 담요 한 장으로 겨울 우기의 한기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책에는 그날 밤 세 아이는 한 침대에서 꼭 부둥켜 안고 잠이 들었다고 적혀 있다. 아이들은 부족어노 마루드 왕가를 쓰면 혼이 났고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야 했다. 하지만 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수녀의 말 한마디이다. 너희들에겐 엄마가 없다. 너희들이 쓰는 말은 말이 아니다. 며칠 뒤 아침 수용소 아이들이 예배를 보러 교회로 이동한 사이 몰리는 엄마에게 가자하며 두 동생을 이끌고 숲으로 도망쳤다. 고향에서 어릴 적부터 익힌 사냥 기술과 감각 그리고 토끼 울타리만 찾아 따라가면 아무리 멀어도 집에 닿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수용소 직원들은 헬기와 경찰력까지 동원한 백인의 추적을 피해가며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난생 처음 막닥뜨리는 사막과 벌판과 숲을 헤쳐가며 사냥으로 허기를 달래며 추위와 공포를 견뎌가며 또 상처로 골문 발의 통증을 참고 칭얼대는 동생을 번갈아 업어다주면서 장장 9주 동안 거의 맨발로 호주 대륙을 종단했다. 그리고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끝이 아니었다. 백인 목장의 하녀로 살며 목부 토바 켈리와 결혼, 도리수와 에너멜을 낳은 몰리는 1940년 11월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직후 두 아이와 함께 무호관 원주민 수용소로 다시 끌려갔다. 그리고 9개월 뒤 4살이던 도리수는 남겨둔 채 18개월 된 에너멜만 안고 다시 탈출, 지갈령으로 돌아오지만 3년 뒤 애니멜도 또 빼앗겼다. 몰리는 죽을 때까지 에너멜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탈출 도중 이탈했다가 붙들려 수용소로 끌려간 그레이시는 농장과 목장의 하녀로 살다 1983년 사망했다. 그레이스 역시 숨질 때까지 가족과 친척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이 토끼 울타리의 줄거리로 이 소설을 쓴 도리스는 수용소 교육을 마친 16살에 백인 가정의 가정부가 되기를 거부하고 간호보조사 교육을 받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한 듯 하다. 작가로 유명해진 뒤 호주의 페미니스트 저널 가끔 다감했지만 자신이 원할 때만 드물게 다감했다고 대답했다. 퍼스에 살던 도리스가 엄마 몰리를 찾아가 만난 것은 헤어진 지 21년 만인 1962년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결혼 후 퍼스의 커틴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고서 호주 영화 텔레비전 협회에 취직, 글을 쓰기도 했던 도리스는 그의 가족사와 호주 원주민 여성의 삶을 소재로 한 중편소설 변화한 목부의 딸 1991년 발표하여 하며 원주민 작가 데이비드 우나이펀 이름을 딴 데이비드 우나이펀 상을 탔다. 엄마 몰리의 대장정 스토리를 취재하기 위해 해마다 6 내지 8주씩 고향을 찾아 이모 데이지와 대화했고 그렇게 자신의 잃어버린 원주민 언어도 익혔다. 토끼 울타리는 1996년 출간돼 11개국 언어로 번역됐고 도리스는 호주 예술과 이혼해가 주는 레드 오코상을 탔다. 하지만 몰리의 이야기는 2002년 개봉한 호주 출신 세계적 감독 노이스가 영화 토끼 울타리를 통해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영화 토끼 울타리에 대한 호주 정부와 보수사회의 해방과 트집은 꽤 집요했고 그것이 오히려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배급사인 미국 미라맥스는 당초 예산 영화 토끼 울타리를 중소도시 몇 곳에서 처음 상영한 뒤 반응을 살필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해 5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에릭 아베치가 호주의 진실성 등을 문제 삼아 연방기금 375만 호주 달러를 들여 논박한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으며 호주 언론과 비평가들의 공세는 집요했다. 한 원주민 노인의 흐린 기억에 의존한 허구다. 얼마 되지도 않는 불행한 아이들이 세대를 대표할 수 없다. 내용도 부실하지만 영화는 더 악의적이다. 등등 호주 원주민 과거사 문제의 폭발력을 의식한 탓인지 감독의 미학적 판단의 결과인지 알 수 없으나 노이즈의 영화에 격정적인 장면은 별로 없다. 오히려 호주 남부의 황홀한 연상미로 얼핏 봐서는 흥미진진한 로드무비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몰리는 영웅적인 여전사로 만들지도 않았고 인종주의였던 서호주 보호국장 조지 혼혈아동의 문명의 삶을 돕겠다는 선의의 운정주의자로 그렸다. 1940년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원주민 보호국장을 지내며 호주 서부 모든 원주민의 법적 후견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인물의 네 발은 1937년 한 컨퍼런스에서 후손들에게 수백만 명의 흑인 원주민과 한 공동체에서 계속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백인화함으로써 호주에 원주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살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자신의 정책을 옹호하기도 했다. 2002년 2월 개봉과 동시에 영화는 대도시 멀티플렉스로
곧장 진출했고 해외에도 팔려나갔다. 미국판 영화 포스트에는 만일 정부가 당신의 딸을 납치한다면 이라는 문구가 적혀 호주 정부가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인종주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탈주한 원주민 소녀들이라는 제목의 리뷰 기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옳다는 확신과 품위를 과시하는 자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매서운 따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썼다. 영화는 노르웨이로도 수출돼 그들의 집시 박해를 떠올리게 했고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유럽과 미국에서는 아프리카 노예 착취를 환기시켰다. 도리스는 시나리오 공동 작가로 참여했다. 그는 프리미어 행사 때마다 영화는 못 보고 질의응답 시간에만 참여했다고 한다. 영화사에서는 그레이 씨를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붙잡혀간 백인 가정의 하녀로 백인처럼 살면서 친척들과 모든 접촉을 거부했다고 했다. 영화는 그의 호주 영화 이혼의 최우수 영화상을 탔다. 제국주의 시절 마우리 조국이라는 막강한 단일 전사 부족이 존재하는 뉴질랜드와 달리 호주에는 혈족 중심의 수백 개 군소 부족이 있었고 백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대규모 충돌도 드물었다. 소부족 중심의 호주 원주민에게는 넓은 땅이 필요 없었고 자신들이 머무는 땅이 존재의 중심이었으므로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동도 드물었다. 즉 다른 부족의 영토는 근접해 있는 지역의 원주민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호주 원주민의 문화는 팽창적이던 것이 아니었다. 다른 부족을 시정시켜 점령지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백인이 기록한 호주의 공식 역사는 피를 뿌리지 않고 정착해서 원주민과 조화한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세계의 기억과 정체성을 도둑질한 사실은 어디에 가도 기록한 적이 없다. 다음은 더블로 17편 호주 정부 원주민에게 사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